너. 챙겨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쭉 뻗어. 쭉 뻗어. 뒤로. 뒤로 쭉 뻗어. 민세 씨가 몇 살에? 아, 33이요. 아, 관자로 43인데. 나는 배가 고프다. 아니다. 안 고프다. 있어봐, 좀. 나는 운동을 가고 싶다. 아니다. 안 가고 싶다. 나는 운동을 가고 싶다. 아니야. 안 가고 싶어. 나는 집은 자야 된다. 아니다. 안 자야 된다. 아니다. 좀. 힘 빼고.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지금 가슴에 힘을 주고 있어. 가슴에 힘 빼고. 하나. 아직 멀었습니다. 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아, 그럼 어떻게. 넷. 칠단! 나는 칠단이다! 저희 이제까지 나온 거는 좀 보셨어요? 네네, 달리기 하는 것도 보고 뭐 오름 달리기 하는 것도 보고. 그렇죠, 살 빼려면, 빨리 빼려면 그런 게 필요하긴 하죠. 네. 근데 잘못하면은 이게 살을 빼는 거를 전쟁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꼭 보상 심리가 따르게 돼. 그쵸. 그래서 요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쵸. 맞아요. 제가 이제까지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그거 됐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맞아요. 이랬는데 요리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랑 싸우는 걸 완전히 달라요.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극권이 엄청 도움을 줘요. 아. 졸리면 자고. 그렇죠. 배고프면 먹고. 먹을 때도 배고픈 만큼만 먹어야 돼요. 더 살찐 이유는 더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게 됐어요. 그럼요. 이제 이게 되셨잖아요. 내려가고. 아유, 선생님. 저기 낮은 계단이 있는데 이렇게 높은 계단으로 내려가는 이유도 태극권인가요? 고관절 훈련. 고관절 훈련. 그럼 저는 좀 다리가 짧아 가지고. 아니, 연세가 있는데. 아, 연세가. 아, 연세. 아, 제가 연세가. 이게 선생의 도리를 지켜야죠. 이게 국기복례라고 그랬잖아요. 국기복례는 선생이 편한 길 가고 제자가 어려운 길 가는 게 국기복례죠. 선생님 지금 하면은...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하면 이게 국기복례가 아니잖아. 이건 인이 아니야. 아까, 아니, 아까 제가 높은 계단 내려가고 여기 짧은 계단 내려가는 게 극기복례예요. 그럼요. 내가 처음에 이해한 거랑 아예 다른데. 아니, 아까 득도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거. 훈련이 필요해. 훈련이. 아, 훈련이 필요하죠. 태극권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변화, 만물에 따른다, 조화롭게 따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 몸에서 만물에 조화롭게 따르는 기관의 중추는 관절이에요. 관절. 왜냐, 움직임이니까. 자, 고개 숙이고, 자, 왼쪽 45도, 왼쪽 90도, 뒤쪽, 완전히 뒤, 오른쪽 뒤, 오른쪽 어깨, 오른쪽 앞, 가운데 정면. 그렇죠. 이러면 목관절이 최대로 돈 거예요. 네. 고개 딱딱하게 하지 말고 원을 그려야 돼, 원을. 근데 이거 지금 목보다 눈이 더 아픈데요? 눈이 더 아파요? 눈에 힘 주지 말고. 누구 잡아먹듯이 힘들지 말고. 이게 일태가 아닌가? 네. 쭉 뻗어. 쭉 뻗어. 뒤로. 뒤로 쭉 뻗어. 그리고 내려요. 하나. 아파요? 아파요. 하나. 아, 원래 아픈 게 원래 아픈 거야. 아, 안 하는 사람은 아프죠? 하나. 어깨가 돌아가는데 왜 가슴이 힘 줘? 몰라. 가슴 힘 빼고. 돌리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요. 힘 빼고. 힘 빼고. 셋. 네, 더는 늘어진 거야. 힘 뺀 게 아니고. 늘어진 거예요. 자, 이게 어깨. 모르겠다. 자, 안으로 모아요. 안으로. 손은 안쪽에 대고. 네. 완전히 앉아. 더 앉아. 시골에 안 살았구나. 아, 선생님. 선생님 이건 좀 외란된 말씀이지만 야외에서 그러니까, 잘 보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시골에 안 살아봐서 그래요. 지금 고관절 때문에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고관절 때문에. 그죠? 여기가 다... 잘 돼야 이렇게 쑥 가라앉을 텐데. 그러니까요. 자, 모아요. 모가 모으고. 앉아봐요, 조금 더.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면 안 돼. 잠시만요. 이게 다리가 안 떨어지는데. 뒷다리가 떨어지면 안 돼. 뒷다리가 안 떨어지는데. 이거를 떨어야 되는데. 이렇게 모았다가 벌려요. 벌려요. 벌리는 힘으로 일어나. 우와. 다시요, 한 번 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느낀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렇게 내려갈 때 피가 같이 내려가는 느낌. 당연하죠. 기가 흐르고 당연해요. 기가 간 다음에 혈이 따르게 돼요. 기가 먼저 가고 기가 양이고 혈이 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가면서 그 다음에 혈이 따르게 돼 있어요. 발끝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발끝에서 뭐가 나가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발끝에서 또 올라오죠. 오늘이 이제까지 중에서 가장 물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안 갖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저기 돈 받아야 되겠는데 한 잔에 100만 원씩. 한 잔에 100만 원이요? 선생님 그게 태극권입니까? 그럼요. 그럼요라. 이거 너무 예능으로 가는 거야.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나는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엘레강스하고. 아니야, 아, 사실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어떤? 예, 혈압이 제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혈압약을 이렇게 막 좀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살도 빼면서 혈압도 낮출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보세요. 러닝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혈압이 오르면 어떡해? 막 그 헬스 하다가 이렇게 막 힘주다가 혈압이 높아지면 어떡해? 막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딱 태극권을 해보니까 뭔가 혈압에도 좋을 것 같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차분해지고, 네. 그러면서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날뛰는 가슴을 좀 가라앉혀야. 그죠. 예, 네, 이게 뭐가 해결이 되지. 맞아. 계속 날뛰어서는 계속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음식도 당연히 조절해야 되고, 네. 운동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심리적인 면도, 네. 태극권을 하면서 이렇게 얻어야 돼요, 같이.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역시 태극권은 몸과 마음을 다 단련시키는. 네, 맞아요. 하나니까 맞아. 결국은. 맞아. 고관절을 좀 벌리고 오른쪽으로 가라앉히고. 오른쪽 가라앉히고. 네. 여기를 눌러. 여기 정도까지 하시. 예. 네. 거기서 네. 다리 발목을 당겨서. 당겨서. 왼쪽 고관절이 더 가라앉혀서 고관절. 발목을 더 세워봐요. 발목 그리고 더요? 몸을. 아. 네. 그리고 몸을 세워. 몸을 세워요? 예, 그럼 고관절이 쭉 가라앉게. 아, 나도 가라앉는데요? 나는 가라앉으면 안 되고. 웃어야지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러면서 아, 놀아야지. 아, 태극권식 인사인가요? 어, 그럼요. 아, 태극권식 인사로. 몸을 세워요. 야, 이쪽 고관절은 더 안 가라앉네. 아, 아까보다. 이게 더 아파요. 더 아프죠. 안 가라앉네. 아예 안 가라앉는데요? 발목을 세워. 아. 자, 이러고 놀아라. 아, 놀아요? 어제 뭐 하고 놀아요? 어제 뭐 했어요? 아, 알아서 뭐 하시게요? 뭐 그것도 못 버티고 그래 젊은 사람이. 빨리 일어나 빨리. 제가 전날에 한 걸 알아서 뭐 하시게. 빨리 일어나요 빨리. 날 아직도 있는데. 어머 어머. 경로 우대 사상이 없어 젊은 사람. 죄송합니다. 응? 죄송합니다. 참아야지. 참아야 되죠. 몸을 세우고. 몸을 세우고.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했죠. 밤에 안 먹었어요. 밤에 안 먹었죠. 오, 훌륭한데. 선생님 어제 밤에 뭐 하셨어요? 잠 못 자고 긴장해갖고. 긴장해가지고 잠 못 잤어요. 1분도 못 잤어. 아! 그래서요. 그래서 잘하잖아요 지금. 이런 아직 조금 더는. 좀 더 해도 되죠? 뭘 좀 더 해. 이거 힘들어 근데 사실 진짜로 힘들어. 진짜 아파. 이분은 발목이 아파서 더 힘들어 지금. 아 진짜 피디님 아유 빨리 그쪽에서 하지 말고 이쪽 가운데서 한 번만 해봐요 한 번만 조금 더 유연하니까 한 번만 해봐요 한 번만 아니 근데 이거는 몸이 있는 게 아니야 피디님 여기 자 박수 야 피디님 작가님 피디님 작가님 피디님 내야지 빨리 야, 이거는 좀 피디님이랑 작가님이랑 마주 보면서 이거 하면서 어제 근황 묻는 거예요 서로 서로 인사하고 얘기해 서로 오른발 가라앉히고 오른발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발을 세우고 발목을 세우고 그래서 어디 발을 붙여야 되니까 예, 완전히 붙이고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하면 돼 발을 완전히 붙여, 저기 발 바닥을 붙여야 돼 아기 길이 같아, 아기 길이 저기 발이 아니, 빨리 해 아니, 얼룩말 지금 태어난 거야, 뭐야 피디님, 빨리 피디님, 안 되겠다 정신 차려 아니 끝내려면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 다시 앉아
아니 이게 왜 이래? 잠시만 이 몸이 아예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래? 이 뭐야? 그냥 낙엽이야. 잠시만 할머니 아니에? 잠시만. 발을 발에 붙여 붙여 바닥에 바닥에 붙여. 어 붙여 됐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발을 뻗어. 잡고 잡고 잡고. 여기 혹시 그 MBC 그 CG 관계자분 들으시면 여기 기린 CG 좀 넣어주세요. 기린 CG. 이게 산에 아니, 운동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산에 운동으로 태우권 좀 시켜주세요. 태우는 거. 우와 잘하는데요? 오, 잘하는 거. 우와 진짜 잘한다. 나도 확실히 다르네. 안녕하세요. 아니 더버스죠. 이거... 아가씨. 뭐하지? 자, 그 잘하네요 지금 고가. 자 앉았죠? 태국권 수련자예요? 왜 이렇게 잘해? 오늘 먹고 오늘.